하시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현정택 부의장 그리고 한국벤처투자 정유신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부터 네.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고맙습니다. 도움 말씀 또 기대를 해보겠고요.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한국경제 2014년을 관통한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의견과 그리고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정택 부의장님께서는 올해의 키워드 어떤 걸로 생각을 하세요? 예, 가장 중요한 게 경제 활성화죠. 그러니까 지난해 새 정부 들어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뭐 경제 민주화, 복지 확대.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경기 활성화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 2013년에도 저성장 그리고 그전에 2012년에는 2% 성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렇게 특히 저성장을 했는데 그 경제가 살아나야지 복지가 되고요. 또 살아나서 아랫목까지 이렇게 확산이 돼야지 그래서 이제 중산층이나 서민층도 잘 살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네. 경제민주화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이 경기 활성화라는 게 그럼 항상 좋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2014년이 특히 더 중요하냐면은 이제 2013년에 약간의 불씨가 그러니까 3, 4분기, 4, 4분기 넘어오면서 불씨가 보였기 때문에 네. 그 불씨를 정말로 금년에 살려가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불씨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불씨를 더욱더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저희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정유신 대표님께서는 키워드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좀 교수님하고 다르게 마이크로 베이스로 봐서 증시 쪽에서 이제 그 키워드라고 하게 되면 지난 3년 동안 이제 1850에서 2050 정도 코스피 지수로 해서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제 이걸 이제 돌파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게 하나의 그 키워드가 될 수도 있고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난해에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일본도 포함해서 이제 그 주가가 상당히 오르지 않았습니까? 뭐 S&P 500 같은 경우 뭐 이제 한 29% 오르고 일본도 한 56% 그렇죠. 유럽도 뭐 올랐고 저희는 이제 1% 거의 보합 수준 정도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디커플링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돼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상 이제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펀더멘탈 실물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계 경제의 어떤 동조, 이제 베타 계수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 탄력이 강한 그런 나라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그런 게 하나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께서는 경기 활성화 그리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돌파, 세계 증시와의 동조화를 꼽아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여러분께서는 2014년 저희 한국경제TV에서 어떤 뉴스를 보고 싶어 하시는지 희망 뉴스를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선정을 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예진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2013년에는 테이퍼링 소식, 또 북한 안보 소식까지 다소 우려감이 넘치는 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2014년에는 기쁘고 행복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는 어떤 뉴스를 가장 듣고 싶어하는 2014년 희망 뉴스로 꼽았을까요? 이제부터 5대 뉴스를 정리해볼 텐데요. 희망 뉴스는 한국경제TV 어플리케이션 와방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5위를 살펴볼 텐데요. 5위는 환율 안정과 수출 사상 최대 돌파가 차지했습니다. 엔저와 달러와 약세까지 환율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환변동 보험 규모도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환율 불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두려움에 환율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뉴스가 5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4위도 살펴볼 텐데요. 4위는 내수 활성화와 저성장 탈피가 선정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국제통화기금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3.6%를 상회하는 3.9%로 잡았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렇게 발벗고 저성장 탈피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저성장 탈피 소식이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위는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증시 박스권 돌파가 차지했습니다. 2012년과 2013년 우리 증시 좀처럼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박스권을 돌파할 뿐만이 아니라 코스피 사상 최고치인 2231선을 돌파해 주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는 물가 안정과 양극화 축소가 차지했습니다.
올해는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인 1%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분간은 이런 안정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물가 안정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면서 희망뉴스 2위로 뽑아주셨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요. 일자리 증가와 가계부채 감소를 뽑아주셨습니다. 요즘 취업난이 정말 어렵다고 하죠. 이 한파보다 취업시장이 더 춥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가계부채도 1000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 건수도 10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만큼 더욱더 간절히 바라게 되는 뉴스, 일자리 증가와 가계부채 감소 뉴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의 의견으로는 장성택 숙청으로 반도를 불안하게 했던 북한의 핵포기 소식, 여야 동반 협력 소식, 또 JSI가 나와서 다시 한번 한류 열풍을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 2014년 5대 희망뉴스를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한국경제TV 어플리케이션 와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종합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국내 증시 박스권 돌파, 물가 안정, 양극화 축소, 그리고 일자리 증가, 가계부채 감소 등이 꼽혔습니다. 사실 저희가 2013년 지난해에도 출발하면서 특집을 마련했었는데 그때 여러분께 여쭤본 키워드와 그닥 다르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또 궁금한데 이런 희망찬 소식들을 또 순차적으로 정말 현실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들이 먼저 좀 해결돼야 될까요? 이제 1위가 일자리 네. 증가인데요. 사실은 저는 뭐 거의 매년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일자리 증가하고 이제 4위에 내수 활성화, 뭐 3위에 또 증시 박스권 돌파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는데 저는 순서로 볼 것 같으면은 작년에 이제 수출이 좀 살아났습니다. 마지막에 들어가죠. 근데 왜 사람들이 경기가 팍팍하냐 이렇게 느끼냐면 수출은 살아나는데 안에서 이 내수가 그만큼 살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살아나는 수출에다가 내수를 활성화. 내수가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투자하고 네. 소비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출이 잘 되면은 기업들이 투자가 되게끔 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또 좀 기업 활동에 투자가 좀 주춤주춤합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업 활동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 풀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 투자를 하면은 소비가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돈을 쓰고 뭐 하다못해 백화점, 식당 이런 데 가가지고 정말 돈을 펑펑 쓰는 게 보이면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는데 그렇죠. 뭐 아시는 대로 아직 그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어도 중앙은행, 한국은행하고 정부 쪽에서 돈을 푸는 정책은 좀 계속이 돼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연말에 국회가 그나마 다행으로 그냥 뭐 정말 밤을 새가면서 예산도 통과시켜주고 또 법도 몇 개 해결해주고 이런 건 좀 좋은 현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인들 정치만 하는데 무슨 우리가 지금 아까 최강경기하고 관계되느냐. 정치인들이 이렇게 정치를 빨리 해서 예산도 빨리 정해줘서 정부가 돈을 풀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촉진법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 같은 이런 법을 좀 잘 굴러가게 해줘야지 이게 이제 체감경기가 좋아지니까 그런 점에서 다만 이제 민간 쪽에서는 정부가 그렇게 나오면은 이제 기업들도 좀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람들도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좀 돈이 좀 풀리면서 소비를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예. 것들이 또 선순환 되면서 증시 역시 좀 오름세를 나타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앞서서도 키워드 말씀을 해주실 때 정말 증시가 2년 연속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올해는 좀 재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뭐 작년에도 뭐 얘기 됐던 부분인 예. 것 같긴 한데, 뭐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은 그 내수 문제. 내수는 사실 그 이제 그 기업들이 이제 국내 투자를 늘리고 고용 창출이 되고 특히 이제 부동산 쪽에 뭐 가격도 가격이지만 거래가 좀 활성화되는 것이 돈을 돌려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좀 노령 구조, 인구 구조가 좀 바뀌었고 또 기업들이 투자하더라도 지금 뭐 인근 구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사실 투자라든지 어떤 소비가 늘어나는 거에 좀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구조적 제약을 갖다 감안하면 사실은 그 청년 실업 문제, 그러니까 좀 젊은 층들의 어떤 그 소득이 늘어나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증시에 들어와서 한번 실패도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쪽에 이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쪽의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아시다시피 청년 실업 심하고 부동산은 2006년 가을부터 사실은 꼭지를 치고서 지금까지 지금 그렇죠. 회복이 안 됐으니까 내수 쪽에 이제 그런 게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느냐 하나 이슈고 또 하나는 이제 수출이 조금 말미에 이제 작년 말미 좀 좋아진다는 그런 이슈가 있었지만 그 뭐 그래프가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일간 수출 금액하고 어떤 주가의 관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수출 비중이 그 GDP 대비 한 지금 그 50% 정도 네. 차지하기 때문에 워낙 중요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주가 지수하고 일간 수출 금액하고 연동이 돼 있는데 보시면 쭉 같이 연동돼서 오를 땐 오르고 정치될 땐 정치되고 같이 움직이다가 지난 한 3년 동안 2011년부터 13년까지 보면 일간 그 수출 금액이 21억 불, 2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 정도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저희 수출 기업들의 그 구조가 전차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그 납품업체, 그 다음에 네. 현대차와 그 납품업체. 이쪽은 나름대로 치고 나가서 좋아졌는데 그 외에, 그러니까 이제 구경제 그 수출 기업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화학, 철강, 기계, 조선 이런 쪽. 이런 쪽은 이제 그 주로 중국 그 수출이 많았는데 그쪽이 좀 부진한 거, 중국이 좀 구조조정하고 있고, 하향투자돼 있고, 또 유럽 쪽이 좀 취약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수출이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세경기 회복과 함께 좀 돌파가 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하나 이슈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수급 관점에서 이제 개인들 가계의 어떤 그 증시의 유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은 그 금융위기 때 이제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 28%까지 떨어졌다가 네. 지금 32.5%까지 올라갔으니까 계속 샀어요.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강세장이 시작된 게 2009년 3월인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산 게 6, 7조라고 이제 돼 있고, 가계자금 민간 쪽에서 어떤 그 주식형 펀드의 어떤 유출은, 순유출은 65조예요. 그러니까, 맞바꿈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뭐 인구의 노령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다시 이제 유턴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금년 들어와서, 그러니까 작년 새 정부 때부터 금년 들어와서 특히 이제, 뭐 부동산 쪽엔 좀 뭔가 그 거래 활성화 시키려는 굉장히 그런 그 정부의 어떤 의지가 있고, 또 고용 창출, 기업 투자 유도를 통해서 이제 내수가 좀 살아나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경기는 조금 아직 좀 애로가 있지만 네. 유럽이라든지 전반적인 세계 경기 좋아지면 구경제 산업 쪽도 다시 수출이 활성화돼서 아까 말씀드린 그 박스권을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거. 이게 되면 사실 이제 그 특히 이제 부동산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증시로 어떤 자금 유턴이 생길 수가 있을 거다 수급 구조에서. 이제 이런 조건들이 꼭 세가 맞지 않아도 전자의 한 두 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의 구조가 좀 개선이 되면 이제 박스권이 좀 돌파되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증시가 부진한 박스권을 벗어나서 재상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 여러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또 증시 측면에서 경제 측면에서 보자면은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양적 완화 축소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이 글로벌 경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양적 완화 축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선은 이제 걱정하는 측면을 많이 생각하는데 맞아요. 조금 왜 하느냐 하는 거를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말은 완화를 축소한다는 거, 완화라는 거를 이제 도로 정상화한다는 뜻이거든요. 양적 완화라는 건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돈을 많이 푼다 하는 얘기인데 2008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이후에 이제 이 국제적인 글로벌 불경기가 터지고 나가지고 돈을 풀다 풀다가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미국 중앙은행에서 이제 국채를 계속 해가지고 매입을 하면서 네. 그래서 늘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그냥 월 850억 불씩 이제 국채를 매입을 하면서 돈을 푸는 요게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걸 계속 하면은 누구든지 인플레이션이 된다 하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회수해야 될 그런 이제 정책인데 네. 그럼 언제 회수해야 되느냐? 뭐 물가가 많이 올라갈 우려가 있으면 회수해야 되지만 그거보다도 경제가 좋아지면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경제가 좋아졌다 하는 그렇죠. 그게 한편으로.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미국의 실물 경제가 아주 좋아졌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니까 이 측면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되고요. 금방 이제 정 대표님 수출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정면에서 그런데 어떻게 됐든 실물 경제가 좋아져도 미국에서 돈을 줄이기 때문에 돈이 줄어드는 그 효과가 있는데 이게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요새는 돈이라는 건 이제 국제적인 경제가 많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네. 돈이 미국에서 밖으로 나갔던 돈이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 생기는데 또 이제 사람들이
아주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 돈이라는 것은 실물하고 달리 쏠림 현상이 아주 심근해요. 그냥 갑자기 막 몰리고 그래서 작년에 단지 해야 되겠다 하는 말 한마디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외환위기 같이 겪었던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는 그냥 환율이 뭐 20%까지 평가절하되고 그렇죠. 이렇게 들썩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12월 달에 결정해서 1월 달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순기능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도 한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한 역시 돈은 또 한 가지는 쏠림 현상도 있지만은 불확실성을 아주 싫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 이게 한다 그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이게 그것도 단어를 아주 상당히 잘 선택을 했는데 뭐 리듀스 뭐 스탑 이런 말이 아니라 예. 테이퍼링이란 말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 도자기를 이렇게 이제 맨 처음에 만들 때 막 돌리면 거칠거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렇게 이제 매끄럽게 만드는 게 테이퍼링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은 이게 그냥 갑자기 툭 하고 끊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다듬어 가면서 한다는 거. 근데 현재까지는 일단 그 850억 불 중에서 한 100억 불 정도 한번 줄이면서 시작을 해보자. 네. 그리고 그 뒤에도 그냥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 그러니까 만약 이런 템포를 계속 유지한다면은 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상당히 지금 의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또 하다가 이게 템포가 더 빨라진다든가 또 거꾸로 아, 이게 해보니까 또 안 되겠다 해서 중단하고 그러면 불확실성이 커질 수 네. 있는데 앞으로 계속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테이퍼링의 속도가 어느 정도로 네. 진행이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께서 또 네.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 테이퍼링과 그리고 금리 인상과는 좀 다르다는 점을 꼭 염두를 해주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시차를 두고 시행될 문제이고요. 테이퍼링 이야기가 나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돈의 흐름이 또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로테이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좀 시연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선진국과 신흥국 앞서서 조금 짚어주신 것처럼 좀 달리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네. 뭐 저 테이퍼링 말씀 주셨는데 이제 그 뭐 그레이트 로테이션 그러면 뭐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로 보통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이제 좀 안전 자산이 채권 쪽이라 하면 위험 자산은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주식이 되겠는데 그 양적 완화 축소라고 해도 사실은 이제 돈은 계속 풀리는데 풀리는 돈의 이제 규모가 줄어드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그 기대 영향을 줘서 특히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 이제 움직여 나가는데 금리가 움직이게 되면 금리라는 게 사실은 이제 모든 투자 수익률 바로미터 아니겠어요? 이제 벤치마크 되는 거다 보니까 그걸 경계로 해가지고 어떤 자산 간의 자금 이동이 일어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채권과 주식이죠. 그 지금 시장에서는 그랜드 로테이션은 이미 시작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 4년 동안의 미국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 주식형 펀드의 이제 순유출이었어요. 그러니까 빠져서 그러니까 채권 쪽으로 대이동을 한 거죠. 워낙 돈들이 많이 풀렸었으니까 이게 작년부터 이제 사실은 좀 이제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큰 규모는 아니지만 주식 쪽으로 좀 턴을 하고 있는 것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에 말에 이제 그런 그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가 공식화되고 언제 될런지는 모르지만 어느 속도로 될런지 모르지만 이제 그 대물로 해서 좀 더 이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실물 경제 어떤 흐름하고 이제 관련돼서 나오는 거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 시장에서는 이제 그 그린 로테이션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네. 이제 그런 형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테이퍼링의 속도라든지 금리 인상 이런 구조 관련이 돼 있는 거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제 좀 점진적으로 될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지금 미국이 이제 지난 3분기 때 좀 4.1% 깜짝 그 서프라이즈 성장을 하긴 했지만 기저효과가 있는 거고 아직 뚜렷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좀 신중하거든요. 뭐 제니 앨런 자체가 좀 그 비둘기파이기도 하고 뭐 물가도 아직 좀 안정적인 그런 측면 또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도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미 미 국채금리가 10년 금리가 지금 1.5% 3%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갖다가 서둘러 해갖고 추가적인 차가 갖다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보게 되면 결국 이제 그 자금의 이동도 좀 점진적으로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미국 쪽은 지금 경기 회복이 좀 뚜렷하게 나타날 것 같다는 기대가 강하지만 네. 유럽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고 중국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개혁 구조적인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정체 내지는 둔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더라도 이게 자금 이동이 미국 중심의 어떤 그런 선진국 중심으로 이제 그레인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이것이 이제 뭐 이머징 대표가 아무래도 중국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쪽으로 이머징으로 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머징 중에서는 좀 비교적 안정적인 어떤 그런 이머징인데 좀 시차를 두면서 쫓아갈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굳이 이제 기준, 어떤 그레인 로테이션의 어떤 기준이라 하게 되면 이제 금리로 보게 되면 미 국채 금리가 지금 3.023%인데 네. 이게 한 4% 초반 정도 갈 때까지 포하고의 어떤 그런 역수관계 때문에 사실 자금 이동이 어느 흐름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채권 쪽에서 주식 쪽으로 좀 이동이 될 것이고 그 연후에는 이제 좀 이제 뭐랄까 실물 경제 어떤 회복 정도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좀 조정 국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4% 초반 때까지는 그 채권 쪽에서의 어떤 그런 주식으로의 그린 로테이션 자금 이동이 계속되는데 선진국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좀 시차를 두면서 수혜를 네. 볼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증시를 둘러싼 매크로 환경 그리고 정책적인 변수들을 우리는 어떻게 체크를 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한국경제TV 자문위원들이 예상하고 있는 2014년 주식시장의 키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름캐스터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갑오년이 밝았습니다. 2013년 한국 증시가 상당히 부진하면서 섭섭하게 느끼셨을 텐데요. 2014년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2013년에는 선진국 증시가 선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이 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14년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증권사들의 시장 컨센서스가 나와 있습니다. 상고하저에 대한 전망이 가장 많았는데요. 2분기 중에 고점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장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때는 1900선에서 2300선까지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반기에는 정유화, 화학, 철강 등 경기 민감주와 함께 은행주가 들어있고요. 하반기 중에는 저평가 IT주와 통신, 헬스케어, 보험, 유통과 같은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별로는 어떤 내용들을 내놓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봤을 때 시장에서 대신증권의 조윤남 센터장은 최근의 움직임 속에서 국내 펀드 자금의 유입을 핵심 변수로 정하고 있는데요. 기업 실적이 10% 정도로 예상보다 조금 저조한 실적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는데 환율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으로는 코스피의 저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매수 기회를 삼아볼 만하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IBK투자증권의 임진균 센터장은 핵심 변수는 테이퍼링과 함께 미국 경기에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은 기업 투자와 함께 소비 부진이 아무래도 좀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10% 내외의 경기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개별 기업의 이익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화학과 반도체, 은행 업종을 꼽고 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 속에서 증권사들이 상당히 좀 보수적인 의견을 좀 내놓기도 했었죠. 12월에 다소 좀 시장이 좀 상승 하락하면서 좋지 않은 전망들도 상당히 좀 잇따랐습니다. 전망을 보시자면요. 최근에 시장의 움직임이 2014년 일단은 상반기 쪽에 조금 더 고점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나대투자증권의 조용준 센터장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변수는 테이퍼링과 함께 G2의 경기를 꼽고 있습니다. G2의 경기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요. 환율 역시도 상당 부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 잇따르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보다면 대형주 중심의 IT와 함께 자동차 그리고 은행 업종에 대한 관심을 유력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자문위원회 시장 전망 LIG 투자증권의 지기호 센터장에게 물어봤습니다. 핵심 변수는 금리 상승과 함께 엔화 약세에 대한 부분을 꼽고 있는데요. 역시 환율에 대한 부분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으로 체크되고 있고요. 내수 부진과 함께 7에서 8% 정도의 기업 실적의 성장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상고하저 그리고 바이앤홀드 전략이 유력하다는 말씀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이
증권사들의 의견을 보면요. 일단은 상반기 중에 다소 좀 좋은 기업의 실적과 더불어서 코스피 지수의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NH농협증권의 백관종 센터장은 역시 테이퍼링과 함께 원화 환율을 꼽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회복이 예상되고요. 성장 역시도 1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시 상고하죠. 상반기에는 경기 민감주에 베팅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전망들 내놓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SK증권사의 센터장의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욱 센터장은 원엔 환율을 꼽고 있습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의 기업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 내놓고 있는데요. 5% 안팎의 성장을 예상하고요. 상저하고를 유일하게 꼽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철강, 하반기 중에는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는 의견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경제TV 자문위원들을 생각하는 2014년 한국경제, 한국증시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들 알아봤는데요. 역시나 변수, 앞서서 우리가 짚어본 것처럼 테이퍼링, 환율, 그리고 경기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가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테이퍼링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기가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IMF에서 이렇게 숫자 낸 거 보면 네. 2013년에 미국이 1.6%, 그다음에 2014년에 2.6%, 이렇게 2.6%는 우리가 뭐 흔히 2% 3% 되지만 미국이란 그 거대하고 성숙된 경제가 2.6%라는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2008년 이후에 계속해가지고 경기 침체에서 못 벗어나서 나왔다가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반전이 됐다 하는 얘기고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한때 1980년도에 이제 제가 이제 한미통상 할 때인데 그때는 뭐 대미 수출이 우리나라 수출의 한 44% 정말로 중요할 때가 그러네요. 있어요. 예.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대미 수출이 한 10%니까 아,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2000년대 이후에 사실상 세계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건 중국,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었는데 네. 이제 작년서부터 이게 분위기가 반전이 돼가지고 현재 그런 개도국들은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선진국이 이제 중심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IMF에서도 가장 큰 이제 지적사항인데 그 선진국의 역시 중심이 미국이 있고요. 그 미국 경제가 살아남으로써 지금 아까 정 대표님도 얘기했고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던 이제 선진국 중에 유럽, 뭐 일본 이런 것들을 끌고 가고 전 세계를 끌고 가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제가 지금 현재 GDP가 옛날에 뭐 30% 세계에 그 정도보다는 많이 낮아졌지만 네. 미국 경제가 주도하면서 세계 경제를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런 전반적인 이 세계 경제를 끌고 가고 있다 하는 그런 영향이 우리한테도 미치는 게 우리도 이제 옛날에 80년대에 뭐 미국에다 물건 파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세계 8위의 무역대국이거든요.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여튼 어떻게 됐든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기회가 넓어지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미국 경제가 나아지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한 가지 미국 경제 이제 괜찮은 시그널이 그냥 수치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아까 이제 부동산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그 골치를 썩였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요. 또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는 이제 실업률인데 네. 실업률이 정말로 그 10%까지 올라갔던 것이 점점 내려와서 지금 이제 7% 된데 그 7%라는 숫자도 마저 없어진다. 6%가 된다. 그러면은 그건 어느 정도 적어도 실물 차원에서는 회복할 수 있고 그게 세계 경제에 중요한 그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우리의 수출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이 중국의 경기가 되겠는데 일단 중국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약 7%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앞서서 우리나라 수출과 관련해서 중국과 특히나 많이 관련된 화학과 철강주들이 그동안 좀 부진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중국의 성장률 정체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작년도 이제 7.6% 정도 네. 이제 성장을 했고 올해 이제 7% 초반 정도를 기대하는 게 시장 컨센서스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사회 경제 그렇죠. 시장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원하게 되면 재정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사실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단지 이제 그동안에 이제 특히 이제 금융 위기 이후에 돈을 워낙 많이 풀어서 이제 과잉 대출도 했고 과잉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게 민간 부문에서 기업 수익 악화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정부 부문에서는 지방 부채가 증가하게 돼서 계속 그런 재정 투자를 통해서 가다가는 결국 이제 그게 너무 이제 더 악화되니까 중국 지도부도 이제 그것을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개혁과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절 가능하다. 중국은 사실은 성장률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작년도 사실은 7% 초반 얘기도 있었는데 7.6%로 끝났거든요. 목표를 정하면 사회주의 경제 체제는 그거보다 약간 상회합니다. 특별하게 그런 이슈가 아니면. 그리고 이제 올해는 또 기업 그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지금 한 7.23%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좀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과도하게 예컨대 0.3% 0.4% 이하로 더 그 성장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에 부실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고 항상 그 부분하고 중국은 그 리커창 총리 발언을 갖다 종합해 보면은 그 고용 자기네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고용 창출이 있어요. 그거하고 결합해서 항상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7%와 7.5% 사이겠지만 뭐 그 7.5%에 가까운 그런 게 아니겠나 그런 정도라면 이제. 작년 대비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아,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중국 수출이 그 26%거든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구경제 그쪽 그 뭐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쪽이기 때문에 좀 부담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 정도 수준은 유지가 되고 또 유럽 쪽이 살아나니까 그런 쪽에서는 좀 돌파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또 중국이 새로운 쪽에 지금 내수 쪽 그다음에 이제 그 내수하고 또 별개로 신성장 동력을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IT 쪽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대체 에너지 쪽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포커싱을 하게 되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계속해서 어김없이 들어가는 것이 환율 문제거든요. 네. 특히나 엔저 문제. 네. 이러한 글로벌 환율 구도는 2014년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제일 어려운 그 네. 변수고 아마 시장에 이제 가장 크게 영향을 줄 변수인 건 틀림없는데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명확한 거는 뭐 달러는 분명히 이제 강세 기조로 해서 계속 갈 거라는 네. 그런 거고요. 그러나 이제 국면별로 차이는 있을 거고, 엔화하고 지금 그 유로화 쪽은 뭐 이미 뭐 계속 발표되는 대로, 달러는 이제 양적 완화 축소와 경기 회복을 통해서 강세로 가지만 일본하고 유럽 쪽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더 돈을 풀 거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달러는 강세로 가니까 당연히 이제 엔화와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약세인데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그 양적 완화를 갖다 계속해 나가기 때문에 더 약세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4월 달부터 지금 소비세율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5%, 8% 정도의 그 인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반적인 인식은 이제 소비세율 인상만큼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커버하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는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중에 엔 그 절하가 좀 더 이제 진행될 수 있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시장에서는 이제 한 그 달러당 110엔 정도까지 상반기에 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사실 이제 그 또 천 이하로 끊어가는 네. 그런 가능성도 이제 있어 보이는데 하반기에는 이제 그런 그 엔 절하의 속도가 상당히 좀 완만하게 될 거라고 저희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원화는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이 그 지금 그 테이퍼링을 하고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이런 과정 금리의 어떤 그런 흐름을 보더라도 좀 점진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좀 더 그 나름대로 그 달러가 강세로 가긴 가지만 그게 조금 속도가 좀 느려서 경상수지 흑자 지금 작년에 700억 달러였지 않습니까? 올해도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구조에서 좀 떨어진다 해도 450에서 500불 정도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나 여러 가지 효과로 해서 상반기 중에 원고가 좀 더 속도가 좀 더 있을 수 있고 하반기에는 이제 그 미국이 내년도에 이제 그 뭐 본격적인 긴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네. 좀 이제 긴축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좀 달러 강세 쪽이 가파라진다고 보게 되면 원화 쪽은 상반기에 좀 더 그 원고 하반기에는 이제 원고의 어떤 그런 진행 흐름이라는 것들이 좀 둔화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증시에 미치는 그 효과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증시에 미치는 효과도 다양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엔저가 정말 계속해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엔저에 또 수혜를 입는 기업도 있고 피해를 입는 기업도 있고 각양각색이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울러 봤을 때 이러한 환율의 동향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이라든지 정부는 어떤 대응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까요? 예, 우선은 지금 현재 엔저가 생기는 엔화라는 건 이제 달러와 유로와 마찬가지로 가장 이제 기축 통화니까 네. 엔저 현상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 시작하고 그다음에 아베노믹스 돈 푸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국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원엔 환율이 중심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돈을 푸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아니 돈을 이제 축소하는 거 양적 완화 중 어쩔 수 없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니까 사정이고 일본은
아베노믹스 뿐만이 아니라 일본 자체는 어떻게든가 돈을 풀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정부가 우선 해야 될 일은 억지로 시장에서 매일 원엔 환율을 보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 원엔 환율이 지나치게 우리 원 평가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이 돈을 푼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돈이 나갈까봐 우리도 돈을 줄인다 해서 우리도 돈줄을 줄이려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적어도 아까 경제 활성화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돈을 좀 더 푸는 정책을 지속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적어도 원달러 환율 이런 데 있어서 한국은 팽창 정책을 좀 어느 정도 계속하게 나가는 네.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지나친 이제 이 엔저 현상, 원하고 엔하고 비교했을 때, 예. 그러니까 일본이 돈을 푸는 만큼 두 배씩, 세 배씩은 풀지는 않지만은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 쪽에서 돈을 줄이는 정책은 최소한도 취하지 말고 늘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기업은 말씀하신 대로 기업 중에서도 특히 수출 경합도라 그래가지고 이제 직접적으로 일본 제품하고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선박이나 이제 자동차 같은 부분들. 그런데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한두 가지는 그래도 기업 쪽에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서비스 쪽 문제입니다. 이거는 기업이라기보다는 민간인데. 지금 엔저 때문에 여러 분야가 타격을 받지만은 특히 서비스 수지가 그러니까 여행 수지가 우리가 쭉 낮이고 그랬는데 일본인 관광객이 쉽게 얘기해서 명동에 가면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만 보이고 중국 관광객이 오는 건 좋지만은 또 한국 사람들도 일본 가가지고 많이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우리가 한류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시아나 세계의 한류를 선도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일본인데. 그 붐이 무지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측면하고 또 별개로 좀 상당히 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류를 좀 지속한다라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본하고 문화 교류를 한다든가 또는 어떻게든가 일본 관광객들을 갖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 그래서 서비스 쪽에 그 대책이 필요하고. 네. 금방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엔저 현상이 수출 기업에서 상당히 도전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일본에서 수입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저자원자재. 특히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투자가 지금 부진하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를 정말 이용을 해가지고 이 수입 자본재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좀 더 활용한다면 상당히 좋은데 정말 그 사이에 투자 부진한 원인 중에 중요한 게 수입 자본재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어떨까? 증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간에 서서히 마무리를 지어볼 텐데요. 일단 지금 우리 증시의 수준과 매력도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작년도에 이제 선진 국들의 증시는 나름대로 상당히 올랐는데 저희가 이제 정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이제 괴리가 생긴 거죠. 그러나 지금 저희 그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 그 퍼가 9.8배, 그러니까 10배 정도 수준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세안 쪽에 이제 그 환율 충격이 있었다고 하지만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한 18배에서 한 20배 정도 그 퍼를 갖고 있고 그 MSCI 지수 경우에도 지금 14.5배예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제 그 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괴리가 좀 그냥 저평가돼 있다. 그 과거 경험으로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볼 때는 한 11배에서 한 12배 정도 저희 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퍼 차원에서 좀 뭔가 지금 우리가 좀 그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또 하나 이제 이익 부문인데 아까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 그 전망들이 있었지만 지금 마켓 컨센서스는 한 19% 한 20% 정도 이익 증가율이거든요. 근데 매번 보게 되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조금 이제 오버밸류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정도 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일부분 좀 플러스 알파 정도로 그 감안을 하면 이제 퍼가 뭐 사실 프라이스 나누기 어닝이니까 사실은 이제 그 퍼 쪽에서의 그러니까 저희가 한 그 11배 정도 뭐 조금 저희가 전향적으로 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는 이제 금융 쪽에서의 어떤 그런 그 흐름 속에서 증시가 움직였다 과정을 하면 작년 말 올해부터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펀더멘탈 실물 쪽에서의 어떤 그런 게 반영되는 쪽 아니겠어요? 저희는 펀더멘탈이 좀 더 민감한 그런 쪽이잖아요. 수출 구조가 좀 그 강하니까. 그런 걸 감안했던 이제 퍼가 조금 더 이제 실물을 반영한 쪽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 플러스 이익 쪽에서 어떤 증가율 플러스 알파를 저희가 감안하게 되면 뭐 10% 해도 한 20%인데 네. 저희가 한 10% 정도를 해도 한 그 최고치 아까 뭐 2231 정도 그 정도는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그 저희가 어떤 매력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인들이 작년도에 한번 대회에 샀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저희가 증시 내부적인 어떤 그런 수급 구조가 굉장히 깨져 있다 보니까 가계 자금들이 뭐 계속 이탈하고 가계 증시 그쪽에 이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들어오다가 다시 이게 멈칫했는데 펀더멘탈 받쳐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행 조건들이 조금 일부 그 충족이 되면 저는 사실 그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지금 봅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경기 활성화 말씀을 해주시면서 네. 이런 것들 뭐 증권 시장도 그렇고 뭐든지 선순환이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네.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주식 시장 차원에서 우리가 뭐 경제 쪽을 짚어보자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기본적으로는 네. 이제 수출, 금방 정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수출이 좀 살아나니까 네. 수출 이후에 이제 내수 쪽, 그러니까 아까 소비 투자는 많이 말씀하셨는데, 얘기를 드렸는데, 네. 건설 경기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 경기가 정말 아주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 조치를 이제 아까도 좀 많이 했다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지금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옛날에 정말 그 투기 규제라는 이런 아주 틀에 갇혀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했던 잔재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풀어질 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독일이 살아나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조금, 심지어 이제 디플레 우려할 수 있고. 왜 부동산이 왜 문제가 되느냐. 아까 이제 증시하고도 직접 연관이 되는 건데. 네. 사람들이 소득이 나아지면은 돈을 많이 쓰지만은 소득이 좀 비슷하더라도 내 재산이 아까 증시나 마찬가지로 증권이나 마찬가지로 집값이 내 재산이 좀 두둑하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소비가 활성화되는 건데 이게 몇 년째 집값이 안 올라간다 하는 이런 고정관념으로 있으니까 좀 불확실하고 또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증권도 그렇고 소비를 안 하게 된다. 부동산 네. 시장을 정상화하고 이제 거래 를 활성화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저는 이 최근에 이제 파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좀 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불안정 또 이렇게 사회적인 불안정 같은 거 줄이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테이퍼링 얘기 많이 했지만 테이퍼링을 해가지고 타격을 받은 나라들이 한 가지 특징은 경상수지가 적자고 좀 이렇게 안 좋다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특징은 태국, 우크라이나 뭐 브라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틀림없이 사회적으로 특히 태국 같은 데를 예를 들면 네. 아직까지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점에서 사회적인 불안정이 좀 없어지는 거 아주 중요한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증권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이렇게 좀 이제 선거가 있어서 상당히 분위기를 띄우는 측면도 있지만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뭐 정말로 이 원리에 안 맞는 경제정책이 나온다든가 또는 인기정책 해가지고 또 규제가 늘어간다든가 하면은 그거는 좀 걱정이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네.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네. 개인들의 자산 효과도 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하고 말씀해 주셨고요. 사회 전체적으로도 좀 불안정이 해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함께 성장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벤처 투자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어떤 점들을 올해 특히나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제 뭐 그 새 정부 들어서 갖고 창조 경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중소 벤처 기업들 육성에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고 저희도 네. 이제 그런 쪽에 정책적인 뭐 그 노력을 하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인데 작년도에 그 5월 15일 날 그 저 벤처 쪽에 벤처 생태계의 어떤 그 자금 순환 선순환 대책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창업 기업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는 그런 단계의 어떤 그 기업의 단계별로 해서 뭐 비교적 꼼꼼하게 뭐 어떤 기업의 성장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투자의 활성화 그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또 회수의 활성화 어떤 그런 그
그 수단들을 많이 좀 그 발표를 하고 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그 투자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되는 게 중소 벤처 기업 쪽이지만 좀 더 그 해외 쪽 나가는 쪽에 그러니까 보게 되면은 뭐 저희 그 중기청 소관부처인 그 중기청뿐만이 아니라 뭐 금융이 모든 부처들이 사실은 이제 그 중소 벤처 육성을 위해서 많은 팔을 걷어붙이고 계신데 이게 너무 내수로만 포커싱이 된다 하면 사실은 그 대기업 중소 벤처 기업 간의 양극화 이슈가 아니라 벤처 기업 또는 중소 벤처 기업 간의 밥그릇 싸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약간 전향적으로 해외 쪽으로 지금 세계 경기가 또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 나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사실은 이제 어떤 기술의 어떤 개발 그런 기술에 관련된 정보들의 공유 그 마케팅 그래서 조그만 기업들은 사실 마케팅 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랄까 그 인프라가 돼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정책적인 그런 힘을 좀 결집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똑똑한 창업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창업은 기업 생태계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틀림없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증시가 막 이렇게 무너지고 뭐 이렇게 된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기업들 가운데 기업이 비어서 지난 20년 동안 비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창업은 계속 일어나고 공급이 돼야 되지만 생계형 창업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창업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에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엔젤 쪽에 세금 감면 이슈 좀 있었지만 두 가지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책 자금 지원을 해서 이제 그 뭐 매칭을 시켜서 엔젤 그 이렇게 투자도 해주고 창업 같은 활성화 시켜주는 게 있는가 하면 세금 감면이 있는데 좀 더 시장스럽게 민간 자금들이 들어와갖고 자기가 돈을 넣기 때문에 뭐 정말 죽기 살기로 멘토링을 하고 마케팅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좀 잘 되게 하고 자기 똑똑한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창업 갖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려면 정책 자금 지원보다는 저는 세금 감면 쪽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그 뭐랄까 그 생각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네.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 15년 동안 가장 똑똑한 저기 젊은이들이 많이 간 곳이 의료 쪽인데 의료 바이오 쪽인데 이 산업화가 너무 늦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애간 좀 전향적으로 국가 좀 대계를 좀 생각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가 한 시간이 두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빠르게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한국경제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요새 어디 광고 보면 글로벌 뭐 뭐냐고 예,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글로벌 환경을 볼 때요. 그래서 틀림없이 지금 좋은 측면도 있고 우리 테이퍼링 아베노믹스 또 약간 좀 우리한테 도전적인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뭐 이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이것이 정말 뭐 반밖에 없다 또 반이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좀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또 시간 관계상 많이 얘기했지만 틀림없이 우리나라 경제가 그 사이 2%대 성장해서 틀림없이 뭐 정부에서 보면 3.9%까지 보니까 많이 나아지는 측면이 금년에 있으니까 네. 금년에 또 흔히들 새해 첫날인데 뭐 쉽게 하는 덕담이 이제 부자 되세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도 늘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좀 재산 같은 가격도 활성화되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증시 쪽을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는 좀 특징이 뭐냐면 경기 회복, 실물적 경기 회복하고 저금리가 맞물리는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라는 건 사실은 저희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실물과 금융의 조합인데 이 두 가지가 다 좋은 조건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그런 쪽이다. 라고 해서 지금 그 금년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상고 아까 하저 얘기들 많이 나오시는데 물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상고 하저고 뭐 좀 테이퍼링 이슈 긴축 얘기가 나오는 게 하반기 쪽에 나오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경기 회복이 되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도 눌림 현상은 좀 있겠지만 찬스가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실물 경기 회복했다는 어떤 찬스가 생기는 것이니까 좀 더 이제 그런 각도에서 좀 크게 보시면 좋겠고 환 부분 그 절상도 전체적으로 회복이 된다 하면 증시 차원에서만 보게 되면 환차익이라는 이슈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 맞아요. 자금이 더 들어올 수가 있어서 그거 너무 부담으로만 생각할 부분들은 아니다. 이제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부자 되고 건강하시라고 네. 덕담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국민경제자문회의의 현정택 부의장 그리고 한국벤처투자의 정유신 대표 두 분 모시고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